지역 곳곳에서 도심 내 공원 용지에 아파트를 짓는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장동 화천대유 사례를 들지 않더라도 아파트 분양가 급등으로 싼값에 토지를 수용한 사업 시행자들이 막대한 이익을 챙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천안시가 최근 시행사들과 다시 협상에 나서서 공익사업 추가 부담을 늘리는 데 주력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진석 기자입니다. 25만 제곱미터의 공원 용지 내에 7만 5천여 제곱미터의 비공원 시설을 조성하는 천안 노태공원 특례 사업지구입니다. 민간 사업자가 공원 전체를 매입한 후 30%는 공동주택 등 비공원 시설로, 나머지 70%는 공원을 조성해 기부 체납하는 방식입니다. 사업 시행자에게 돌아가는 수익률이 분양가 고공행진으로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자 천안시는 민간 사업자와 다시 협상에 나섰습니다. 쉼터와 둘레길 조성, 사계절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미디어 벽천, 주차 빌딩 등을 추가해 공원 조성 비용을 당초보다 100억 원 이상 늘렸습니다. 또 부성이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예산 210억 원, 한들 1호 확장 등의 100억 원 등 민간 사업자의 공원 사업도 확대했습니다. 일본 공원 사업지구의 경우에도 민간 사업자와 협상을 통해 제한 당시보다 공원 조성 비용을 50억 원 이상 더 확보했습니다. 신용초등학교와 용곡중학교 시설 개선에 32억 원, 도로 확충에 62억 원 등 150억 원 이상 민간 이익을 공공 이익으로 환원했습니다. 내년 10월에 노태공원, 24년 3월에 일본공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원에는 생태 관찰과 같은 다양한 주제로 숲과 교감할 수 있는 시설과 산책로, 운동시설 등 여가를 위한 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공원 용지 기부 체납 면적도 노태공원의 경우 당초 70.1%에서 72.3%로, 일본공원도 70.7%에서 74.8%로 늘려 기부 체납 토지 가격이 10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천안시에서도 이 공원시설이라든지 주변 기반시설에 대해서 재투자하는 것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분양가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입주민을 위한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민간공원 특례 사업지구에서 사업자들의 민간 이익을 공원 이익으로 흡수하기 위한 줄다리기가 계속되면서 앞으로의 성과가 주목됩니다. TJB 김진석입니다.